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, 후진항입니다. 후진항도 고기가 붙었나 안 붙었나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후진항도 왔는데요. 고기가 안 붙은 것 같습니다. 낚시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네요. 자, 방파제 끝쪽에 원투 낚시하시는 분들이 한 세 분 계시고요. 자, 후진항에는 낚시하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. 고기 고등어가 안 붙은 것 같습니다. 자, 후진항은 이렇고요. 또 올라가다가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는 항구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청호동 방파제가 됐든 아니면 그 안에 올라가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청호동 방파제에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후진항 어민들이 잡아온 광어들이 많이 잡혀있네요. 통이 3개인데 3개 가득 차 있고요. 자, 여기 농어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주말을 맞아서 여러분들께서 와서 많이 소비를 해주시면 자, 어민들께도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주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. 오셔서들 자, 자연산 회들을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쪽 제가 오면서 보았는데요. 저쪽으로는 멍게들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. 자, 이게 전부 광어입니다. 자연산 광어입니다. 여기는 제가 숭어가 많이 들어왔을 때 뜰채로 잡는 모습을 보여드렸던 물지항입니다. 낚시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고요. 여기 두 분이 낚시를 하시는데 여기 한 분 하시고요. 자, 끝에 한 분 하시는데 뭐 구멍치기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자, 요 가까운 쪽에 계시는 사장님은 주걱이 보이는 걸로 봐서 뭐 고등어 낚시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내려가서 한번 고기가 나왔나 안 나왔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물지항인데요. 낚시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수산항에서 떨어지신 분, 구하신 분이라고 그러시네요. 또 이렇게 의인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의인은 의인이고 또 낚시는 낚시 아닙니까? 루어 낚시로 삼치 낚시를 하시는데 지금 한 네 마리 정도 잡아 놓으셨네요. 자, 삼치가 사이즈가 좋습니다. 맛있겠습니다. 자, 루어 낚시를 하시는데 물었나요? 아, 물은 것 같습니다. 예. 제가 왔는데 다행히도 한 마리 물어주네요. 자, 예, 방송분 하나 또 건졌습니다. 고기를 건진 게 아니라 방송분을 건졌습니다. 자, 물지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. 큼직한 삼치가 올라왔습니다. 하부처럼 떨어질 뻔했습니다. 그래도 다행히 이 통 안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. 삼치 낚시를 하시는군요. 전 주걱이 보이길래 고등어 낚시 하시나 하고 와봤는데 삼치 낚시를 하시네요. 고등어가 안 붙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고등어 낚시 하시려고 하시다가 삼치 낚시로 바꿨답니다. 자, 금방 잡으신 건데 자,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제가 청호동 방파제로 이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다행히 산치 낚시 하시는 분을 만나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멀리 캐스팅 했습니다. 자, 배경이 잘 나오도록 제가 뒤로 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쪽에 한 분이 더 계시는데요. 저분은 무슨 낚시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이번엔 빈낚시대가 올랐습니다. 던질 때마다 한 마리씩 물고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하지만 낚시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. 오랜 고통을 참아내고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고기를 한 마리 낚을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 삼치는 지금 나온다고 해서 내일 또 나오는 게 아닙니다. 그리고 오전에 나왔다고 오후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. 삼치는 이동이 많은 어종이기 때문에 또 운이 맞아야 됩니다. 고기가 몰려왔을 때 때와 장소가 만나야지, 맞아떨어져야지 삼치는 나옵니다. 오늘 나왔다고 해서 또 내일 나오는 거 아닙니다. 자, 동 어디요? 수산항 고등어 잘 나와요? 예, 네, 잘 나오더라고요. 수산항하고 낙사랑에도 나오더라고요, 고등어. 예. 네. 오늘 작년에 많이 나왔던 것 같지 않나요? 아. 자, 올해 작년에 이것도 고등어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. 제가 여기 물취향인데요. 제가 정보 방송을 하면서 한 번도 들리지 않은 곳이라서 애왕적으로 들리지 않은 곳이라서 오늘 한번 살펴 드리려고 왔는데 다행히도 낚시하시는 분이 계시고 삼치가 나와주네. 그리고 또 의로운 일을 하신 분이라서 같은 낚시인으로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수산항에서 테트라포트에 빠지신 분을 구출하신 분이시랍니다. 자, 다시 캐스팅 들어갔습니다. 아, 또 온 것 같습니다. 금방 한 마리 잡으셨는데 또 빠졌다가 한 마리 걸었는데 빠졌다가 또 물은 것 같습니다. 그 놈이 물었는지 그 옆에 놈이 물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물었습니다. 자, 고기가 보입니다. 예. 자,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, 아깝습니다. 빠졌습니다. 아, 이 삼치는 많이 빠집니다. 50% 정도 건지, 고수분들은 한 60-70% 건지고요. 처음 하시는 분들은 50% 이상 떨굽니다. 자, 떨어졌습니다. 자, 또 건지면 됩니다. 자, 또 한 분이 삼치 낚시하러 또 오셨는데요. 자리를 이동하신답니다. 저 아래쪽에서 많이 보인다고, 많이 튀고 있다고 해서 아래쪽으로 가신답니다. 자, 히트. 자, 자리를 옮겼는데요. 한 서너 번 던졌는데, 바로 물어버렸습니다. 자,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갔고요. 메탈을 한 40 이상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히트. 자, 아직 고기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. 어디쯤 오나 마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기 보이네요. 자, 저기 보이고 있습니다. 아, 아, 사이즈 좋습니다. 자, 올라왔습니다. 아,
큰 놈으로. 자, 새로 낚시 오신 분이 네, 또 한 마리 잡으셨습니다. 자, 이렇게 밟고 빼야 안전하게 낚을 수 있습니다. 아가미를 치는군요. 아가미를 손가락으로 껴서. 네. 자, 아, 고기 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. 네, 볼링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저, 예, 좀, 먼 쪽에 있는 것 같은데, 가까운 쪽으로 들어와 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은 참치가 또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. 자, 오랜 시간 있을 수 없어서 참치를 그냥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섯 마리인가요? 일곱 마리인가요? 모르겠습니다.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. 자,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